배어 스케이팅이네. 배어 경기는 싱글 경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어? 점프했다. 꼭 페어리루처럼 날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네. 리틀 페어리루도 지금 겨울이겠지? 페어리루들도 스케이트를 다려나? 샐러리와 허기, 은반이의 만남. 스케이트 발표회를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스케이트 연습을 시작하겠다. 솔솔솔. 네. 스노우 부탁한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스노우 손은 정말 차갑다니까. 굉장해. 딱히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야. 자, 연습 시작! 반차! 엉망이야! 리프, 괜찮아?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어? 포기, 넌 스케이트 안 타? 내 실력을 다 발휘하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거야. End of world! 아, 저기... 또 엄청난 소리를 하네. 포기, 스케이트 잘 타나 보네? 어, 그럼... 아, 그래? 그럼 내 파트너가 돼볼래? 샐러리! 하지만 내 진짜 실력을 다 발휘하면 이 세상이 실은 전혀 못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 힘을 얕보면 이 세상은 진짜 파멸할 거야. 아, 그래? 우와, 돌았다. 트리플 엑셀이야. 정면을 보면서 회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점프지. 미라, 그 그럼 페어 결정이네. 내일부터 연습이다. 도망치지 말고 꼭 와. 근데 말이야, 어제 샐러리 좀 막무가내 아니었어? 샐러리는 페어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서 파트너를 모집하는 중이다냐. 하지만 샐러리는 귀여운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독서를 하잖아. 그래서인지 스케이트는 선수처럼 잘 타지만 우리 최소 페어리루들 중에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애가 아무도 없다냐. 그렇구나. 그럼 퍽이랑 파트너가 되면 의외로 둘이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건 무슨 말이야? 샐러리는 채소 페어리루고 퍽이는 날씨 페어리루잖아. 자기랑 다른 종류의 페어리루를 만나면 샐러리도 살짝 부드러워질지도 몰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야, 걷지 말고 부드럽게 타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역시 엄격해. 엉망이군. 엉망이라고? 내가 엉망이란 소리를 다 듣다니.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었어. 그딴 식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타고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내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아무래도 페어는 해체되겠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다냐. 입보다 발. 자, 빨리 일어나. 나랑 계속 같이 할 거야? 혹독하게 훈련할 거니까 각오해둬. 잠깐. 자, 중심은 앞으로, 무릎은 살짝 굽히고. 어떻게 된 거지? 세계가, 나의 이 세계가. 세계는 됐으니까 자세나 잘 잡아. 하이리루. 어? 하이리루. 포기.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네. 그날부터 매일매일 훈련만 했나 봐. 이렇게도 잘 견디냈냐. 포기, 거기서. 포기. 가봐야겠어. 오늘은 쉬는 게 어때?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쉬면 더 힘들어져. 거기 주의보 발령이는. 근데 별 일이네. 샐러리가 거기랑은 꽤 오래 가는데. 그러겠냐. 거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샐러리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샐러리, 저기 거기 훈련 좀 살살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이면 곧 쓰러지고 말 거야. 넌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퍽이 마음이 모르겠지만 분명 엄청 힘들 거야. 이거 퍽이가 부탁한 거야?
그렇겠지.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버기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건 너희들이란 뜻이야. 어? 처음 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 녀석 웃었어. 오, 타고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거야. 나도 스케이트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녀석 마음이 느껴져서 내 마음까지 뜨거워졌어. 난 그런 상대를 찾고 있었어. 함께 뜨겁게 불타오를 파트너를. 아, 그랬구나. 버기한테 전해줘. 오늘도 플라워 호수에서 연습한다고. 내 스케이트 실력은 엉망이야. 셀러리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어. 누가? 버기? 안개가 많아서 버기가 안 보이네. 어딨지? 뭐야? 버기, 이 안개 날씨 폐허리로인 네가 만든 거였어? 혹시 너 어울리지 않게 기죽어 있는 거야? 상관 마. 자, 일어나. 연습해야지. 안 할 거야. 나 말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 너 말고? 난 이제 스케이트 안 타. 내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네가 제대로 스케이트를 타도 이 세상은 멸망 안 하거든. 게다가 넌 엉망이잖아.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 봤을 정도라고. 괜히 폼 잡는 건 네 실력이 들통나는 게 싫어서 아니야. 맞지?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알아. 나도 너랑 똑같거든. 뭐? 따라와 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게. 안개가 심하네. 어, 저기 있다. 너 괜찮아? 역시 4회전은 안 된다니까. 뭐? 실은 나 이 점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 실패하는 걸 들키면 창피하니까. 맞지? 이게 진짜 나야. 그러니까 네 마음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아니야. 너랑 난 수준이 완전히. 거기 전보다 잘 탔는데? 하고 있어. 이렇게 빨리 내가 어떻게? 이 정도는 기본이지. 누가 가르쳤는데? 처음엔 누구든지 엉망이야. 하지만 엉망이라고 하면 다들 연습도 그만두더라고. 하지만 버기는 아무리 힘들게 훈련시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 스케이트가 좋아졌기 때문 아니야? 그건 이제 그만 솔직해지는 게 어때? 버기는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 파트너라고. 이번엔 네가 진짜 네 모습을 보여줄 차례야. 그래, 좋아해. 엄청 좋아해. 아,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실은 셀러리 너의 점프를 보고서 나도 너처럼 스케이트를 타고 싶었어. 그래서. 좋은데? 여기가 뜨거워졌어. 뜨거워서 행복해. 셀러리. 지금이라면 성공할 것 같아. 나랑 같이 4회전 점프 해보자. 셀러리. 리루리루 페어리루 다시 타볼래요. 셀러 셀러 셀러리. 마음에 안겨 사라져라 리루. 준비됐지? 어? 고급 프로스트! 다이아몬드! 핫 앤드 스위트! 울트라 셀러리 롤링! 브라보! 나의 세계가! 너 때문에 망했어! 기껏 4회전 점프에 성공했는데 너 때문에 착지에 실패해버렸잖아. 네가 막무가내로 이끄니까 그렇지. 엉터리 주제 건방지기는. 오늘 연습도 각오해야 할걸. 네가 각오해야 할걸.
엄청 친해 보여. 훌륭한 스케이트 페어가 탄생했어. End of war! Excellent! 와! 귀엽다! 눈으로 만든 유리 공예품들이야? 이거 다 스노우가 만든 거야? 그렇지. 이 정도면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훌륭한 예술 작품이야. 우와! 부어와랑 똑같네? 우와! 차가워라. 이리 와. 눈으로 만든 유리 포화 포화견이야. 마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혀가 얼음처럼 차가운 거구나. 스노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몸은 워낙 차가우니까 눈으로 만든 이 애들이 좋아하는 거겠지. 근데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어? 어, 물론이지. 완성이야. 우와! 페어리루처럼 생겼네! 리루리루 페어리루, 날씨 리라라!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유리 페어리루여, 자유롭게 움직여라 리루! 친구.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 응. 그럼 잘 자, 유리 포아와. 응. 그리고 너도. 우리 또 같이 놀자. 우리도 그만 갈까? 좀 추운 것 같아. 응. 나한테 맡겨. 리루리루 페어리루. 따뜻하다. 좀 더 따뜻하게 해줘.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 내가 있으면 너무 춥지? 그럼 바이리루. 아무튼 미안. 여름엔 내가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면서 다들 좋아했는데. 어? 너희들 데리러 왔어. 놀러 가자. 네 손도 엄청 차갑네. 겨울인데 나랑 있어도 추워하지 않는 앤. 네가 처음인 것 같아. 맞다,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름? 응, 나는 스노우야. 너는 눈으로 만들었으니까 하양이, 하양이로 하는 게 어때? 하양이 마음에 안 들어? 멋있는 이름이야. 우리 친구 맞지? 친구? 맞아, 친구. 친구,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같이 있어도 괜찮은 게 친구야. 이렇게? 우와, 굉장해! 진짜 놀이공원이랑 똑같아! 나도 여기서 놀고 싶다. 그게... 아무도 들여보내주질 않아. 학교에도 가지 않겠대. 뭐? 여긴 나랑 하양이만 놀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스노우, 학교는 어떡할 거야? 나 이제 학교에 안 갈 거야. 뭐? 여기서 하양이랑 같이 유리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놀 거야. 하지만... 차가워! 놀게! 할 필요 없어. 알잖아.
나랑 있으면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질 거야. 어? 야. 스노우, 우리에게 들어줘. 스노우. 스노우. 괜찮아. 내 곁엔 하양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리고 너도 우리 또 같이 놀자. 친구. 뭐야? 어? 눈이. 어? 저 아이들 혹시 눈으로 만든 유리라서 눈이 멈추면 사라져버리나 봐. 그럼 그 제트코스터는? 너희들 스노우 날지 못했는데도 살았어. 다행이다. 다들 굉장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춥다고 해서 미안해. 미안해. 차가워도 괜찮아. 나야말로 괜한 고집을 피워서 미안해. 하영아, 안 돼! 넌 내 소중한 친구야! 어쩔 수 없어.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난 사라질 거야. 리루리루 페어리루! 날씨 리라라!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눈이여 펑펑 내려갈 리루! 이 정도는... 맞아! 난 어떡하면 좋지? 어서 가, 스노우. 어? 모두 마법으로 눈보라를 멈출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 모두 친구니까. 눈보라를 멈춰줘. 하지만 안 돼, 못해. 그러고 하양이 네가. 리프. 맞아, 스노우의 친구를 사라지게 할 순 없어. 스노우의 친구는 우리 친구기도 하니까. 맞아. 너희들, 나는 대체. 눈보라를 멈춰줘. 하지만 그럼 네가. 괜찮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친구니까. 부탁이야, 친구라면 내 소원을 들어줘. 이르르르 페어리루, 나의 마법으로 하양이 친구의 소원이여 이루어져 날리루. 너 혼자만 아프게 할 순 없어. 스노우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라면 다 같이 우리도 함께. 이르르르 페어리루, 하양이 친구의 소원이여 이루어져 날리루.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고마워, 스노우. 나의 친구. 하영아. 하영아! 약속했다! 내년에 꼭 와야 돼! 하영아! 하영아! 봄이 와서 하영이는 하영이는 눈의 페어리루였던 걸까? 응,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다시 만날 거야, 하영아. 오늘의 페어리루. 오늘은 어떤 페어리루가 나타날까? 어? 찾았다. 이 아이는 스노우, 날씨 페어리루 여자아이야. 스노우는 내쉬는 숨이 굉장히 차가운데
그 덕분에 눈을 얼려서 유리공예품을 만들 수 있어. 꿈은 유리공예 작가. 몸은 차갑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마음과 유리에 대한 열정은 아주 뜨겁지. 항상 풍선껌을 불고 있는 것도 실은 폐활량을 단련해서 눈을 더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양이도 만들 수 있었던 거겠지. 스노우는 언젠가 하양이랑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더 커다란 유리 놀이공원을 만들기로 결심한 모양이야. 앞으로도 멋있는 유리 공예품을 계속 만들면 좋겠다. 너희도 페어리루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경기는 싱글 경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어? 점프했다. 꼭 페어리루처럼 날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네. 리틀 페어리루도 지금 겨울이겠지? 페어리루들도 스케이트를 타려나? 샐러리와 퍼기, 은반이의 만나. 스케이트 발표회를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스케이트 연습을 시작하겠다. 솔솔솔. 네. 스노우 부탁한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스노우 손은 정말 차갑다니. 아무래도 페어는 해체되겠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다냐. 입보다 발. 자 빨리 일어나. 나랑 계속 같이 할 거야? 혹독하게 훈련할 거니까 각오해둬. 잠깐! 자, 중심은 앞으로, 무릎은 살짝 굽히고. 어떻게 된 거지? 세계가, 나의 이 세계가. 세계는 됐으니까 자세나 잘 잡아. 하이리루. 어? 하이리루. 포기.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나? 그날부터 매일매일 훈련만 했나 봐. 이렇게도 잘 견디느냐. 버기 공사! 버기! 가봐야겠어. 오늘은 쉬는 게 어때?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쉬면 더 힘들어져. 버기라면 이 세상이. 실은 전혀 못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 힘을 얕보면 이 세상은 진짜 파멸할 거야. 아 그래? 우와! 트리플 엑셀이야. 정면을 보면서 회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점프지. 미라클. 그럼 페어 결정이네. 내일부터 연습이다. 도망치지 말고 꼭 와. 근데 말이야, 어제 샐러리 좀 막무가내 아니었어? 샐러리는 페어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서 파트너를 모집하는 중이다냐. 하지만 샐러리는 귀여운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독서를 하잖아. 그래서인지 스케이트는 선수처럼 잘 타지만 우리 채소 페어리루들 중에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애가 아무도 없다냐. 그렇구나. 그럼 퍽이랑 파트너가 되면 의외로 둘이 까? 굉장해. 딱히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야. 자, 연습 시작! 반짝! 엉망이야. 리프 괜찮아?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퍽이 넌 스케이트 안 타? 내 실력을 다 발휘하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거야. End of world. 저기 또 엄청난 소리를 하네. 퍽이 스케이트 잘 타나 보네. 그럼. 그래? 그럼 내 파트너가 돼볼래? 샐러리. 하지만 내 진짜 실력을 다 봐.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뭐?
무슨 말이야? 셀러리는 채소 페어리르고 퍼기는 나시 페어리르잖아. 자기랑 다른 종류의 페어리르를 만나면 셀러리도 살짝 부드러워질지도 몰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야, 걷지 말고 부드럽게 타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역시 엄격해. 엉망이군. 엉망이라고? 내가 엉망이란 소리를 다 듣다니.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었어. 그딴 식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타고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내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페어 스케이팅이네. 페어 경기는 싱글 경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어? 점프했다. 꼭 페어리루처럼 날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네. 리틀 페어리루도 지금 겨울이겠지? 페어리루들도 스케이트를 타려나? 셀러리와 퍼기, 은반이의 만나! 스케이트 발표회를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스케이트 연습을 시작하겠다. 솔솔솔! 네! 스노우 부탁한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스노우소는 정말 차갑다니까. 굉장해. 딱히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야. 자, 연습 시작! 반차! 엉망이야! 리프, 괜찮아?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어? 퍼기, 넌 스케이트 안 타? 내 실력을 다 발휘하면 이 세... 근데 별일이네? 셀러리가 퍼기랑은 꽤 오래 가는데? 그러겠냐. 퍼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셀러리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셀러리! 저기, 퍼기 훈련 좀 살살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이면 곧 쓰러지고 말 거야. 넌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퍼기 마음이 모르겠지만 분명 엄청 힘들 거야. 이거 퍼기가 부탁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겠지.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퍼기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건 너희들이란 뜻이야. 어? 처음 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 녀석 웃었어. 타고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거야. 나도 스케이트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녀석 마음이 느껴져서 내 마음까지 뜨거워졌어. 난 그런 상대를 찾고 있었어. 함께 뜨겁게 불타오를 파트너를. 아, 그랬구나. 버기한테 전해줘. 오늘도 플라워 호수에서 연습한다고. 내 스케이트 실력은 엉망이야. 셀러리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어. 어? 퍼기? 안개가 많아서 퍼기가 안 보이네. 어딨지? 뭐야? 퍼기, 이 안개 날씨 페어리루인 네가 만든 거였어? 혹시 너 어울리지 않게 기죽어 있는 거야? 상관 마! 자, 일어나. 연습해야지. 안 할 거야. 나 말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 너 말고? 난 이제 스케이트 안 타. 내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네가 제대로 스케이트를 타도 이 세상은 멸망 안 하거든. 게다가 넌 엉망이잖아.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 봤을 정도라고. 괜히 폼 잡는 건 네 실력이 들통나는 게 싫어서 아니야? 맞지?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알아. 나도 너랑 똑같거든. 뭐? 따라와 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게. 안개가 심하네.
너 괜찮아? 역시 4회전은 안 된다니까. 뭐? 실은 나 이 점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 실패하는 걸 들키면 창피하니까. 맞지? 이게 진짜 나야. 그러니까 네 마음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아니야, 너랑 난 수준이 완전히. 몇 번을 말해야 돼? 역시 엄격해. 엉망이군. 엉망이라고? 내가 엉망이란 소리를 다 듣다니.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 그딴 식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타고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내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아무래도 폐허는 해체되겠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다냐. 입보다 발. 자, 빨리 일어나. 나랑 계속 같이 할 거야? 혹독하게 훈련할 거니까 각오해둬. 잠깐. 자, 중심은 앞으로, 무릎은 살짝 굽히고. 어떻게 된 거지? 세계가, 나의 이 세계가. 세계는 됐으니까 자세나 잘 잡아. 하이리로. 어? 하이리로. 그날부터 매일매일 훈련만 했나봐. 용케도 잘 견디느냐. 버기 복사! 버기! 가봐야겠어. 오늘은 쉬는 게 어때?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쉬면 더 힘들어져. 버기 주의보 발령이네. 세상은 멸망하고 말 거야. End of world! 저기 또 엄청난 소리를 하네. 버기, 스케이트 잘 타나 보네? 그럼. 그래? 그럼 내 파트너가 돼볼래? 셀러리! 하지만 내 진짜 실력을 다 발휘하면 이 세상이. 실은 전혀 못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 힘을 얕보면 이 세상은 진짜 파멸할 거야! 그래? 우와, 돌았다! 트리플 엑셀이야. 정면을 보면서 회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점프지. 미라클. 그럼 페어 결정이네. 내일부터 연습이다. 도망치지 말고 꼭 와. 근데 말이야, 어제 셀러리 좀 막무가내 아니었어? 셀러리는 페어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서 파트너를 모집하는 중이다냐. 하지만 셀러리는 귀여운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독서를 하잖아. 그래서인지 스케이트는 선수처럼 잘 타지만 우리 채소 페어리로들 중에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애가 아무도 없다냐. 그렇구나. 그럼 퍽이랑 파트너가 되면 의외로 둘이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건 무슨 말이야? 셀러리는 채소 페어리로고 퍽이는 날씨 페어리로잖아. 자기랑 다른 종류의 페어리로를 만나면 셀러리도 살짝 부드러워질지도 몰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야, 걷지 말고 부드럽게 타라니까.